이자 위주하여 이게 좋은 말이죠. 자비로서 주를 삼아서 복제 원적하고 원적을 모든 원적을 항복 받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도반인데 내가 아래 그 아주 좋은 말을 그 하나 들었는데 상자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영 그 사이도 안 좋고 그런 상자가 있었대요. 그 스님이 신기해가지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 아, 내 상자가 그래가지고 영 늘 끌끌었고 속이 그 편치 않은 상자가 있었는데 그 어느 절에 가서 사는데 거기에 또 자기 도반이 이제 그 절 주진가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상자 이야기를 하더래. 참고로 들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아, 그 당신 상자가 말이야. 우리 절에 와서 그렇게 산다고. 아, 그러냐고. 잔뜩 칭찬을 했대. 아, 그 상자 잘 봐주라고. 좋은 상자라고. 거기서는 어쩐지 모르는데 참 좋은 사람이고 잘 봐주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그 도반이 가서 그 상자에게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 안 있다가 쫓아와가지고는 인사를 하면서 뭐 또 선물도 사고 잘하더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갈 때 차비도 넉넉하게 주고 그랬대. 그동안 그렇게 영껏 그렇게 대하고 사이가 안 좋던 사람이 인편에다가 그렇게 칭찬해서 그 칭찬을 보냈더니 당장에 회답이 오더라는 거야. 당장에 회답이. 뭐라고? 이자 위주야. 자비로서 주를 삼아서 복제 원적이라 모든 원적을 항복받는다. 다른 걸로 안 돼요. 다른 걸로. 좋지 아니한 관계일수록 내가 더 아량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잘 대해주는 방법밖에 없어. 잘 대해주지 않고 그 사람인데 뭘 그렇게 대하느냐고 그런 소리 하든 말든 관계없이 잘 대해주는 것밖에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길밖에 없어. 그 외에 다른 길 없어요. 절대 다른 길 없어요. 더 상대적으로 나가면 더 뻗나갈 뿐이라. 서로가 뻗나갈 뿐이야. 이쪽에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저쪽에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사람 마음은 뭐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 위주하여 복제 원적이라. 뭐 원수라까지는 없지만 예컨대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관계입니다. 어떤 경우도 절대 대적하거나 그렇게 이제 부정하거나 한 방법은 돌아오게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돌아와요. 아무튼 뭐 내가 손해를 본 폭 잡더라도 일단 잘 대해줘야 돼. 교린이 소행해 가르침의 명령이 행하는 바에 미불 승순이여던 승순 받들어서 순하지 아니할 없다. 그 저절로 그렇게 관계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상자하고 여덟 그때 전륜왕이 여시 등 백천만억 무량무수 보장엄자로서 법의 장엄자리로서 시여 열애 제일복전과 일단 열애는 제일복전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보살과 선지식과 현성과 현인 성인과 승보와 그리고 설법지사 이 설법지사 따로 해놨어요. 설법은 누구든지 설법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설법지사입니다. 무슨 뭐 출가 제가 조건 없어요. 설법지사와 현승 승보 설법지사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모 종친과 성문 독각과 그리고 발치 보살 승자 보살승에 나아가는 사람 그런 말입니다. 사람과 혹 열의 탑 부처님 탑 그리고 탑과 내지 일체 빈궁 고로 아주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에게 보시하되 저 위에 시자하되 수기 소수하야 그 추구하는 바를 따라서 필요로 하는 바를 따라서 실게 시여라 전부 다 준다 이 말이야. 다 줘서 2차 성은으로 이러한 성은으로서 여시 회양하나니 참 이거 어려운 거죠. 우리는 이런 마음쓰기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건데 그래서 반복 반복 끝없이
보살심을 내라, 마음을 넓게 써라, 뭐 보시를 하라, 베풀어라. 그런 마음을 말을 끊임없이 이렇게 경전을 통해서 우리 아리아식 속에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심어주는 거라. 억만 번, 천만 번, 뭐 수억만 번을 끊임없이 심어주면은 그것이 결국은 언젠가 싹을 틔울 게 있을 것이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씨앗이 싹을 틔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한없이 반복하잖아요. 관세음보살, 뭐 귀가 멀어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찾습니까? 끊임없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함으로 해서 그 관세음보살이 가진 자비와 지혜가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우리도 언젠가 그 닮아가는 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 육군으로서 아집 악연으로 살아온 세월이 그 얼만데 무수억급 동안 아집 악연 나만을 생각하고 오은의 나 육군의 나만을 나라고 생각하고 나만 앞세우고 나만 아끼고 나만 위하고 그렇게 산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제 불법 만나가지고 겨우 보살심이라는 거 말 듣고 보시라는 거 말 듣고 자비라는 말 겨우 이제 들어가지고 자비니 무슨 뭐 보시니 보살심이니 봉사니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초보자야. 너무너무 초보자고 아집 악연 이 자기 자신, 자기 온 육군이 자기라고 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던 그 세월은 너무너무 오래고 먼 거예요. 그 지금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사실은. 우리 하는 일이 하긴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자비니 무슨 뭐 보시니 봉사니 무슨 뭐 보살심이니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렇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끊임없이 쳐야 돼. 계란으로 큰 바위를 치면 언젠가 그 계란 하나 탁 던지면 바위가 갈라질 때가 있어. 틀림없다고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바위와 같은 그런 그 우리 아집에 젖어 있는 세월이 너무 오랜 세월이었어. 그 내가 이런 좋은 말씀을 끊임없이 수십 년 공부하고 수십 년 남에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내가 왜 안 바뀌는가? 늘 고민이 그거야. 늘 생각한 게 왜 안 바뀌는가? 이렇게 많고 많은 좋은 말씀을 그렇게 내가 이거 한번 가르치면 몇 번 보거든. 글 쓰려면 몇 번 보지. 그렇게 하면서도 왜 안 바뀌는가 말이야. 그래 내가 그 결론 내리기를 나만을 생각하고 오군과 육군으로서 나라고 생각하고 나만 아끼고 나만 생각하고 남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무수억급이야. 무수억급 동안 그렇게 살았어. 그게 바위로 굳어졌어. 그래 이제 겨우 부처님 법 만나가지고 무슨 자비니 무슨 뭐 보시니 이런 거 지혜니 이런 말 겨우 배워가지고서 이제 이래서 하니까 그건 이제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젠가 그 계란 연약한 계란으로 견고한 저 바위를 부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이치가 또 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막 들은 사람들은 승속을 막론하고 막 들은 사람들은 뭐 하나도 바뀌지도 않고 뭐 하는 게 없으면서 뭐 입으로는 좋은 말 한다고 그래 입으로라도 좋은 말 해야지 어떻게 입마저 안 하면 어떻게 입마저 안 하면 입으로 하려면 생각도 많이 한 거예요. 사실은 생각도 많이 하고 또 고민도 하잖아. 고민 스스로 나는 왜 안 바뀌어지는가 하고 남에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부터 고민하잖아요. 누구 없이 다 그러는 거예요. 사생과 독각과 영가 그리고 보살승에 나아간 자와 열의 탑과 일체 빈궁 고로 한 사람들에게 보시하되 숙이 소수한 그 필요로 하는 바에 다 베풀고 이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양한다. 이제 선용기심이라 그 마음을 착하게 쓴 방법이요. 보시까지도 물론 훌륭한 일이야. 그건 1차적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하면서 내가 따라서 이런 마음을 쓰는 게 그게 이제 2차적으로 회향하는 거죠. 소위 일체 중생이 보리좌에 앉아서 이제
법상을 보시한 것이니까 의자랑 뭐 좌석이나 자리 앉을 자리나 이것도 다 포함됩니다. 일체 중심 보리좌에 앉아서 실능 가고 재불정법하기를 원하며 모두가 재불정법 깨닫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처 자제좌하야 자제한 자리에 앉아서 법의 자제함을 얻어서 모든 금강산의 소불 능겨라. 금강산이 능히 깨뜨리지 못할 바라. 신령 최복 일체 마군하며 그런 마군을 모든 마군을 능히 다 최복하기를 원하며. 요거는 이제 금강산의 불능 소불 능겨라라고 하는 것은 득법 자제에다가 갖다 붙여야지. 잘못하면은 마구니가 그럴 정도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또 원 일체 중생이 불 자제 사자좌에 앉아서 부처님의 자제한 사자좌를 얻어서 일체 중생의 소처망하기를 모든 중생이 우러러 보기를 원하며. 그렇죠. 뭐 부처님의 사자좌까지는 못 앉았다 하더라도 일단 법좌에 오르면은 쳐다보잖아요 사람들이. 또 일체 중생이 불가설 불가설 가지가지 수묘하고 수묘한 보장엄좌를 얻어서 어법에 자제해서 법에 자제해서 화도 중생 중생들을 교화하여 인도하기를 원하며. 또 모든 중생들의 삼종세간 최수승좌를 얻어서 삼종세간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세간 그 어떤 세간에서도 가장 그 수승한 그런 자리를 얻어서 광대 성건지 소음식 광대한 성건의 장엄을 광대한 성건의 장엄한 바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성건으로서 꾸며져야지 형식적으로 뭐 모양만 꾸미고 외모만 꾸며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또 일체 중생이 주변 불가설 불가설 세계 좌를 얻어서 두루두루 불가설 불가설 세계의 자리를 얻어서 아성지급에 탄지 무진하기를 찬탄해서 다함이 없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대신밀 복득지좌 크고 깊고 비밀한 그런 복득의 자리를 얻어서 그 몸이 일체 법계에 충만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부사의 종용 보좌를 얻어서 그 본원을 따라서 본원의 소념 본원을 따라서 소념 중생 생각한 바 중생을 따른다는 걸 거기다 해야 되겠네요. 기 본원의 소념 중생을 따라서 광계 법시하며 널리 법으로서 보시함을 열며 열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의 선묘좌 선하고 묘한 자리를 얻어서 불가설 재불 신통 나타내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일체 보좌와 일체 향좌와 일체 화좌와 일체 의좌와 일체 만좌와 일체 만유좌와 일체 유리 등 불가사의 종종 보좌와 또 무량 불가설 세계좌와 일체 세간 장엄 청령좌와 일체 금강좌와 자를 얻어서 시현 열의 위덕 자제하여 열의 위덕이 자제함을 시현해서 성 최정각 하기를 원하며 최정각 이루기를 원하며. 마지막에는 이제 정각을 이루는 거죠. 가장 높은 깨달음, 가장 바른 깨달음 이루기를 원함이니라. 이것이 보살 마설의 자리를, 보좌를 보시할 때 성근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해 이 세간 대보리자, 세간을 떠난 그 보리의 자리를 얻어서 자연히 각오 일체 불법권이라 저절로 일체 불법 각오하기를 각오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법좌 저 앞에서는 이제 뭐
코끼리 말 이제 그런 것이고 요즘 같으면 보시할 거리가 참 많죠. 아주 너무 많지. 예. 종류도 많고 뭐. 그다음에 이제 보게 보십니다. 보배 일산. 보배 일산으로서 보시하는 건데 일산은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뭐 그 쓰일 일은 없는데 옛날에 그 건물도 시원찮고 또 특히 인도 같은데 볕도 뜨겁고 할 때 그 일산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보통 아니에요. 그런데 일산을 지금은 단순하게 그런 그 용도로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여기도 보면은 그 일산을 딱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 장엄이 잘 돼요. 전번에 그 저기 구미 남아서 그 갔는데 스님들을 이제 여러 분 모셨어. 근데 일산을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노란색 일산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 큰 스님들 가는 데는 다 일산을 한 사람씩 이제 받쳐 들고 쭉 이렇게 가니까 뭐 스님이 뭐 별것 아니라면 별것 아닌데 또 일산을 쳐 이렇게 대중이 많이 모였는데 그게 이제 좀 이제 승낙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한 그 덕이 있는 스님에게는 일산을 딱 이렇게 받쳐 들고 가니까 내가 난 방에 앉아서 봤어. 봤는데 상당히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이 사바세계의 중형들 세상은, 그런 형식이 또 상당히 그 중요해. 모양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저 보모사에도 보면은, 스게식 같은 거 할 때, 그래, 이제, 삼사칠정 스님들이 등장하고 내려올 때는 이제 그 일산을 또,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근래는 또 이제 그런 게 일산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또 제작도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걸 일산을 딱 받쳤으니까 한 모양이 나. 그리고 또 법문을 하는 사람도 조금 이제 의식하게 되고 보는 신도들은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모양이 훨씬 좋아서 여법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보게 보시라. 보배 일산을 보시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불자야 보살 마사리 여러 가지 보배로 된 일산을 보시하나니 이 일산이 수특해서 특수해가지고서 존귀 소용이라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의 소용이며 종종대보로서 이위의 장엄이라 그 일산은 뭐 색깔도 그렇고 또 크기도 그렇고 또 거기다 이제 그 여유가 있으면 장엄도 하고 또 수술도 달고 그래서 꾸밀려면 얼마든지 잘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천억 나이타 상묘 일산 가운데 최위 제일이라 일산 많죠. 뭐 우산 뭐 양산 모두가 그게 일산에 해당되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 특히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은 특별하게 제작해가지고 색깔도 좋은 걸로 또 크기도 그렇고 여기 보면 이제 보십시오. 최위 제일이라 여러 가지 일산 가운데서 제일이다. 어떻게 생겼느냐. 중보위관이야. 여러 가지 보석, 보배 이런 걸로서 그 깃대를 만들고 또 묘망부상이라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그물로서 위를 덮고 보승 금령과 보배 실 녹근 뭐 이런 것과 금으로 만든 요령 이런 것들이 주잡수하라 두루두루 그 일산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다 이 말이야. 무거워서 들 수는 없겠지. 그래 놓으면은 주잡수하고 만이와 영락이 차제로 현포야 곳곳에 두루두루 달려서 순서대로 차제 현포해서 미풍 시동에 미풍이 조금만 불어도 묘미 극쾌하며 아주 화하게 아주 순조롭고 화하게 듣기 좋게 음악처럼 그렇게 조화롭게 들려온다 이 말입니다. 극쾌란 말은 묘미 극쾌하며 아주 잘 어울려서 조화롭게 들려 소리를 내며 주옥 보장이
구슬과 옥, 보배로 된 것들이 종종 충만하고 장자를 한 거를 보니까 거기다 많이 달았고 뭐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도록도 돼 있고 새길 수 있는 요건 새겼다 하는 뜻입니다. 이럴 때 장자는 그래서 새겨가지고서 가지가지로 충만하고 무량 기진이 기묘하고 진기한 것으로서 시리 음식하고 다 잘 꾸몄으며 전단과 전단향과 침수향과 그런 그 아주 묘향이 보온해서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널리 풍겨가지고서 연부단금이 광명청정한 연부단금이 광명이 아주 훌륭한 이와 같은 무량 백천억 나유타 아성지 중묘 보물로서 아주 아름다운 보물로서 구족장엄해서 청정한 마음으로서 봉시 불과 부처님과 그리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탄묘 탄묘에는 그런 걸 늘 장엄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탑빈 주변에도 뭔가 그렇게 근사하게 좀 꾸밀 그 상황이 되면은 좀 꾸며놓으면은 훨씬 탑이 돋보일 것 같아. 하며 혹이 법으로서 탐묘하며 혹 법으로서 시제 보살과 급선지식 선지식과 또 명문 법사와 아주 소문난 법사에게도 보시하며 또 혹시 부모하며 부모에게도 보시하고 또 승보에게도 보시하고 또 봉시 일체 불법 일체 불법에게도 받들어서 보시하며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불법에 봉시하는가 받드는가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연구해서 이런 경우가 불법에 봉시하는 받드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또 혹시 종종 중생 복전하며 혹은 가지가지 중생들의 복전에도 보시하고 보시하고 또 사승과 그리고 존숙 이 존숙하면 뭐 요즘 우리 표현을 하면 큰 스님들입니다. 연세가 많고 승납이 오래된 그런 그 스님들을 존숙이라고 그래요. 존숙에게도 보시하며 혹은 초발 보리지심 처음 보리심 바란 사람들 그리고 내지 일체 빈궁 고로 아주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에게도 보시하되 수구 수기 소유하여 그 구하는 바 수유구자 구함이 있는 사람을 따라서 실계 시하고 다 보시하고 2차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한다. 이 회향은 이제 기니까 잠깐 이제 쉬었다 갑시다. 이와 같이 회향합니다.